총리님, 확진자가 7,755명, 사망자가 6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. 60명. 아, 60명입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6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. 성일종 위원님,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2월 26일이야 돼서야 마스크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전에 통제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2월 26일은 전면 금지를 한 것이고, 마스크 하나 통제 못한 정부가 지금 와가지고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? 제 정부는 신천지 이전과 이후의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랐고, 이렇게 수출을 해놓고 총리님 뭐라고 하셨어요?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총리께서 직접 말씀하셨죠? 제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.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. 아니, 건강한 사람은, 자,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생산 능력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했는 일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. 대만은, 자꾸 쉬게 보지 마세요. 대만은 마스크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말씀 좀 합시다. 저도 좀 말씀 좀 하게 두세요. 아, 이게 답변하지 말란 말입니까? 서면으로요? 아,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공평해야지. 아까 제가 시계 보는 거 시계 보지 말라고 주의까지 주시고, 그게 적절한 예입니까? 잠깐만요.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. 예,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죠. 이제 수요가 증가했고, 그 특히 신천지 사태 이후에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. 마스크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모든 거를 다 신천지 때문이라고 덮어 씌우는, 이거는 정부가 너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. 정말 이거는, 예, 글쎄요. 자, 뭐 신천지에다 제가 질문할게요. 책임을 떠넘겨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, 빼넘기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신천지 약국문 9시에 여는데 6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. 더 문제는 뭐냐면, 그렇게 나가서 줄을 서는데도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6시부터 줄을 섰는데 못 사신단 말입니까? 그건 좀 과장 아닙니까? 아침 6시부터 줄을 사는데, 아니요, 제가 확인해 보니까, 아니, 그분이 못 산다는 게 아니고, 그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못 살까봐 6시부터 줄을 서는 거고, 그렇게 줄을 서 가면서 기다려도, 물론 6시 오신 분은 사죠. 못 사시는 분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예. 총리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총리께서 조금 전 다른 의원님, 중국에 대한 무제한 수출 방치가 불러온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아직도 시중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수백 킬로에서 1킬로까지 줄을 서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홀로 자가 격리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는,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.